스마트폰에 서로 뭐라고 저장이 되어 있나요? 이것도 굉장히 팬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하죠. 예. 지수 씨는 뭐 얼마 전에 너무 헷갈려서 그냥 다 이름으로. 아, 헷갈렸어. 헷갈린다는 그러니까 게. 사람들을 다 너무 다르게 저장해, 별명으로 저장해 놓으니까 나중에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다 막 활동명으로 막 로제, 리사, 제니 막 다 바꿔놨어요, 일단은. 아, 그러면 다른 그 지인들은 다 뭐 원숭이, 달팽이, 원숭이. 이렇게 돼 있나요? 지금 너무 헷갈려가지고 지금 멤버들은 이름만 돼 있고. 원숭이, 달팽이. 뭐 예를 들면 로제 본명이 뭐 채영인데. 챙챙이 뭐 이런 거는 뭐 다른 채영이 또 뭐 챙이라고 해놨다가 이제 나중에 누가 챙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다시. 아, 그러면 제니 씨는 멤버들 뭐라고 저장돼 있나요? 어, 저는 슈 언니, 슈 언니, 채영, 채영, 날라리사, 날라리사요? 라리사예요. 이름이 라리사여서. 아, 라리사. 네, 그래서 별명이 되게 많아요. 날라리사. 롱다리사. 아, 롱다리사도 롱다리사. 있고. 네, 날라리사. 어, 그러면은 로즈 씨는 멤버들이 어떻게 저장돼 있나요? 저는 좀 재밌게 안 해놓은 것 같아요. 너무 섭섭해한다, 자기 자신한테. 내가 너무 실망스러워요. 지금 생각해봤는데 정말 그냥 이름으로 돼 있어요? YG 리사. 아니 이게 제가 옛날에 연습생 때 이게 회사 사람들이랑 이게 너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회사 처음 왔을 때 그 회사분들을 외우려고 그렇게 정리를 해놨었던 게 멤버들도 같이 포함돼 있어요. 아, 그래서 앞에다 YG가 붙었나요? 그 이후로 제가 바꾸질 않아서. 근데 변명입니다, 채영 씨. 변명인 건가요? 아, 이제 바꿔줘야겠다. 네. 바꿔줘야겠다. 왜냐면 서로 하네요.